그냥 현실 남매? 아, 너가 할 거야? 딱 현실 남매. 파이가 진짜 싫어했어요. 에그가 만약에 다른 강아지랑 좀 격하게 놀면은 파이가 옆에 가서 하면서 탁 쳐내요, 에그를. 야, 그만해! 이런 식으로. 에그가 막 미친듯이 뛰어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에그가 하는 행동을 별로 안 좋아해. 다른 강아지가 만약에 으르릉 하면은 또 같이 막 짖고 싸워요. 네, 그럴 때는 나 서로 남매라고 그래도 생각하는구나. 보더콜리고요. 3살에 19kg. 이제 에그는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푸들이랑 뭐가 섞인 것 같고, 9kg의 남자아이. 친구가 지어줬어요. 파이 맨 처음 보자마자 파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해서. 에그는 처음에 석봉이라는 이름을 짓다가 파이랑 석봉이의 너무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뭐 하지? 하다가 경리단길 가는 길에 에그 플라잉 볼이라는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에그? 에그 괜찮은데? 해서 파이가 먼저 왔어요. 파이가 먼저 1년 정도 먼저 저희 집에 왔고요. 파이는 저희가 그 애견샵에 지나가다가 좀 큰 애가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공간에. 그래서 너무 예뻐서 데려왔어요. 에그는 이제 저희 친구가 육견 키우고 싶다고 같이 알아봐주는 와중에 이제 양주보호소라고 여자 한 분이 하시는 보호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가 이렇게 철조망에 다리를 탁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음날 바로 데려왔습니다. 파이가 진짜 싫었어요. 왜냐면은 완전 외동딸처럼 제 주변 지인들한테 사랑 듬뿍 받고 크다가 갑자기 커다란 애가 또 얘 기도 잘 안 죽었거든요. 자기 장난감 뺏고 간식도 막 나눠 먹고 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해서 밥도 잘 안 먹고 좀 같이 많이 놀아주고 같이 공놀이도 많이 하고 산책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얘가 그래도 내가 가족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파이는 그냥 꼬니라고 부르는데 꼰주를 줄여서 애 공주. 파이 꼰주. 에그는 또라이. 돌아이. 진짜 돌아이거든요. 파이는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진짜 똑똑한데 예민한 아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조그만한 행동에도 되게 눈치 많이 보고 항상 저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 에그는 가족들 식사 자리에서 이어폰 끼고 있는 어떤 스타일? 자발적 아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특이해요. 매우 똑똑하죠. 저랑 눈을 마주쳤을 때 얘가 진짜 동물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는 때가 되게 느껴지고 제가 슬플 때도 딱 알고 바로 옆에 와서 앉아있고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교류할 때 훈련 같은 거를 했을 때도 되게 또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에그는 앉아밖에 해볼게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선 불편한 점은 그냥 오줌도 두 배, 똥도 두 배, 모든 게 다 두 배, 제가 힘들어야 되는 시간도 두 배. 한 마리만 키울 거리라고 있죠. 산책할 때, 저를 사지로 찢어버릴 때, 약간 이렇게 하고 사람이 정면으로 저를 보고 있을 때, 동네에서 밥 먹을 때도 두 마리 데려가면 또 괜히 너무 눈치 보이고, 근데 좀 힘에 부칠 때, 그때는 조금 아 그래도 한 마리 때가 편했는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비용 확실히 진짜 많이 드는 두 마리에서 두 배가 아니고 한 세네 배? 장난감을 사줘도 저는 딱 항상 하나씩 사주고 사료도 둘이 뭔가 경쟁하듯이 더 먹으려고 하고 이용비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힘든 거가 두 배면은 좋은 거는 진짜 한 40배? 한 마리의 사랑만 받아도 너무 행복한데 두 마리들이
뭔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저만 좋아해 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고 나올 때도 조금 더 그래 둘이 잘 놀고 있어 하면서 나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고 확실히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두 마리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도 저한테도. 제가 파이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얘 제일 똑똑한 강아지죠?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진짜 똑똑한데 그만큼 더 예민하고 신경 써줘야 될 것도 많고 또 활동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고 털도 정말 하루에 청소기 돌리면 두 뭉탱이씩 사람들이 보더콜리의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 외적이고 멋있는 모습에 반해서 많이 데려오시거든요. 근데 요즘 보더콜리 파양률이 되게 높아요. 강아지들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란 게 있듯이 보더콜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산책을 못 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보더콜리를 키우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파이랑 에그는 제가 살아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얘들이랑 멋진 추억도 많이 만들고 싶고 더 멋지게 살고 싶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에그야. 에그야, 파이야. 오글거리지만 만약에 너희가 먼저 죽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내딸 아들로 태어나렴. 한번 해볼까요? 파이 에그? 파이야 에그야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애 애기를 낳아도 그렇게 항상 내 옆에 있어줄래?